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겐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또한 4단계 지역의 식당,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해서 저녁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총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해당 조치는 청장년층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장기화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고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의 2주간이 방역관리에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.